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김세희입니다. 심장질환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하게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이 생기면 빨리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조치가 잘 이루어지면 갑작스러운 돌연사나 심각한 후유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데요. 치료를 잘 받은 후에도 재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손상된 심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심장 재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변환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심장 재활입니다. 이 심장의 기능을 재활을 통해서 치료하는 건데요. 우선은 이 심장의 기능 또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심장은 사람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로서 흉곽안에 위치를 하고요.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펌프 운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장기는 혈액을 공급받아야지만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데요. 심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심장 근육에 혈액을 보내주는 동맥이 따로 있는데요. 네. 이것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릅니다. 관상동맥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혈관이 분포되어 있는 모습 자체가 심장에 마치 사람이 쓰는 관을 씌워놓은 것 같다고 해서 붙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재활이라고 하면요, 이제 사고로 다치신 분들이 뭐 걷기 연습을 한다든지 관절 움직임을 치료하는 운동 치료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심장 재활하면 조금 생소한 단어거든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최근 평균 수명의 증가와 비만 등으로 관상동맥 질환과 같은 심장 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급성기를 넘기신 환자분들은 두 가지 큰 목표가 아직 남아있게 되는데요. 일단 준비된 화면을 보시죠. 첫 번째는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철저히 관리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장질환으로 나빠진 심장기능을 회복해서 다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심장재활이란 위험인자를 제거해 재발을 막고 문제가 생긴 심장을 운동시켜서 삶의 질을 올려주는 재활치료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심혈관 질환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심장 기능을 회복하고요. 또 재발을 막기 위한 치료가 이제 심장 재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관상동맥 질환으로 문제가 됐던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이제 우선 관상동맥 질환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관상동맥이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 관상동맥 질환이란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크게는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관상동맥 질환 그러니까 협심증 또 심근경색이 왔던 분들이라면 이제 심장 재활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협심증과 이 심근경색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협심증은 관상동맥의 폐쇄나 협착 또는 경련으로 인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혈액이 가지 않아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발생 기전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안정형 협심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정형 협심증, 이형성 협심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관상동맥 벽에 콜레스테롤 등이 쌓인 죽종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다가 그것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고 이 혈전이 동맥 을 막아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게 되고요. 네. 안정형 협심증은 관상동맥 자체가 협착되어 있던 환자분들이 달리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경우 불충분한 혈액 공급이 되어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세 번째, 이형성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경련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은 불안정형 협심증과 거의 비슷한데요. 네. 관상동맥병에 죽종이 형성되어 있다가 파열이 되면서 혈전이 형성되고 이것이 동맥병을 막는 것은 동일한데 동맥 폐쇄의 정도가 심해서 심근이 괴사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저희들이 심근경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은요, 이제 막히면서 생기는 질환이 동맥경화증이 생기면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동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름때가 끼이듯이 동맥경화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는 마치 수도관이 오래되면 녹이 나고 이물질이 끼어서 막히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좌측에서 보이는 죽상경화증이라는 것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네. 죽상경화증은 혈관의 가장 안쪽 막인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서 죽종이 형성되는 경우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의 위험인자가 있으면 좀 더 빨리 진행돼서 젊은 나이에 발병하기도 합니다. 죽종이 형성되면 혈관 안에 이것이 파열되면서 혈전이 생기고 관상동맥을 막아서 심근경색이 유발되게 됩니다. 네, 이제 보통 다른 질환들은 수술을 하면 일단 치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관상동맥 질환은 수술을 받아도 재발을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가요, 선생님? 예, 2011년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보고에 의하면은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들이 퇴원 후 1년 이내에 재발하고 사망하는 퍼센테이지가 8.3%나 된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퇴원 후에도 환자분들은 적극적인 약물 치료와 더불어서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위험 요인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적절한 강도의 심장 재활이 요구됩니다. 네, 이제 심장 재활은 심장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죠. 보통 막힌 관상 동맥을 뚫어주고 또 넓혀주는 치료를 받는 분들이 대상이 되시겠죠. 아,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은 심장 재활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심근경색증의 치료로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스텐트 삽입술, 수술적 치료인 관상동맥 우회술, 그리고 약물치료와 혈전용해제 등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심장재활이 시작되면서 기존의 치료법 외에 맞춤형 운동과 위험인자 교육 등의 조금 더 다양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또 혈전용해제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재발 위험이 높은 만큼 이후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요, 이 심장 재활은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준비된 화면을 보시죠. 먼저 심장 재활 팀이 구성이 됩니다. 네. 심장 재활 팀은 심장질환 전문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간호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심근경색 등으로 인한 시술이나 시술을 받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인자 교정과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위험인자 교육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분이 생활 속에서 위험 인자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맞춤형 운동은 환자분의 운동 능력을 검사하여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처방하고 실시하여 심장 기능을 증진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심장 재활은 위험 인자 교육과 또 맞춤형 운동을 제공하는 이제 프로그램이군요. 이제 심장 질환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고혈압, 뭐 당뇨, 흡연, 비만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위험 인자로서 고혈압, 당뇨, 운동 부족, 흡연, 스트레스, 유전, 비만, 고지혈증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다시 개선할 수 없는 위험인자와 개선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분류되겠습니다. 네. 예, 다음 화면을 보시죠.
개선할 수 없는 위험인자는 연령, 성별, 가족력, 인종 등이 되겠고요. 개선할 수 있는 위험인자는 흡연, 음주, 고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입니다. 네, 이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들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 개선이 가능한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담배 피우시는 분들, 이제 흡연이 가장 중요하겠죠, 선생님? 네, 담배는 아스팔트에 사용되는 타르라든지 연탄가스 중독의 주 원인인 일산화탄소 등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마초보다도 더 중독성이 강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흡연을 하시는 경우 혈압이 올라가고 혈액의 점도가 상승하고 부정맥을 유발해서 흡연자의 경우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심근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은 3배,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은 2배 더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반드시 담배는 끊으셔야지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러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금연을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될까요? 만약에 담배를 1년 끊으시면은 심근경색의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네. 하지만 흡연을 하셨던 분이 비흡연자와 동일하게 위험도가 떨어지려면은 담배를 15년이나 끊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흡연이 그만큼 안 좋은 것 같은데 심장 질환을 겪었던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금연 꼭 실천을 해서 이렇게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선생님 그 다음으로 고칠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음은 절주입니다. 간혹 보시면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이유로 술을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술은 영양가가 없고 칼로리만 높기 때문에 영양 부족이나 비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두 잔 이상의 음주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떤 잔의 개념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서 말하는 잔은 표준잔을 이야기합니다. 1표준잔은 알코올이 한 10g 정도 들어있는 잔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네. 소주를 예로 들자면 소주잔 한 잔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과도한 음주를 하시는 경우에는 혈압이 올라가고 부정맥이 유발되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네, 준비된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가로축은 하루에 마시는 잔의 수를 말하고 있고요. 세로축은 뇌졸중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네. 하루에 두 잔 이상 드시는 경우 뇌졸중 위험도가 점차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절주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저는 집사람이 환자인데 네. 한 5-6년 전부터 수술을 몇 번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네. 갑자기 어떤 날부터 사람이 순간 갑자기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결과가 확인 결과 네. 뭐 저혈압 앞에 혈압이 떨어질 그런 증세가 있다. 그런데 어떤 또 종합병원단이 대학병원에서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네, 네. 이 정확한 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치료 방법을 우리가 숱하게 전문의와 상의를 했는데 그 결과는 치료가 뭐 응급처치라면은 뉘어서 뭐 발을 높여놓는 어떤 그런 관계뿐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저희들은 보호자로서 사실 많은 실망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진을 실망도 많이 하게 되고 네. 불신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계속 당하고 있는데 이 나이가 들어가고 네. 하니까 점점 횟수가 늘어나는 거 아이가 앉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앉으면은 지금 거동을 못하는 환자인데 네. 갑자기 일으키면은 이제 그런 증세가 자주 오고 네. 막 지금 그래서 어떻게 지금 뭐 텔레비 보다 보니까 이걸 전문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길래 훨씬 좋은 어떻게 재활
방법이라든지 네. 길이 있는가 싶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걱정이 많이 되시겠는데 선생님은 어떤가요? 네, 5, 6회 정도 수술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무슨 수술을 하신 건가요?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킨슨 환자인데. 아, 환자분이 파킨슨 환자분이신가요? 예, 파킨슨 병명을 알은 지는 한 10년 가까이 됐고. 예, 그 뒤로는 파킨슨 병명하고 나서 한 3, 4년 지나고 나서 이제 척추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예, 수술을 몇 번 하고, 뭐 또 그러다 보니 자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대퇴부 뭐 빼가 또 종양이 있다가 또 수술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 수술을 한 몇 번 이래 하게 되었어요. 아, 결론적으로는 파킨슨 환자분이셨네요. 그죠? 예, 예. 예. 파킨슨 질환 자체가 진행하는 질환인 거는 보호자분도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예, 예. 네.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럴 경우에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이 동반이 잘 됩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것은 아마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은 예, 예. 갑자기 침대에 누워 있다가 일어선다든지 의자에 예. 앉아 있다가 일어설 경우에 환자분들이 심장이 받쳐주질 못해서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고요. 네. 일단 보호자분, 지금 시청자분의 말씀만 들어서가지고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 분명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이전에 검사하셨던 것을 기록들을 가지고 예, 순환기 내과라든지 심장을 보시는 데 다시 오셔서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특별히 그렇게 해드릴 게 없다 이럴 경우에는 재활학과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어날 때 저혈압을 방지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드립니다. 예, 예, 예. 네, 저혈압을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일어나기 전에 주먹을 한 10회 정도 쥐었다 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피를 심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예.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걸 10회 정도 하시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 주먹을 쥐면서 일어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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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은 근육 수축이 되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에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일어났을 때 자세가 네 다리를 좀 이렇게 꼬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를 아, 교차시켜서 네 교차시키셔서 다리를 이렇게 꼬고 계시면은 다리에 있는 근육을 눌러주기 때문에 심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또 우리 이제 수술 끝에 이제 그 스타킹 끼는 그 역할 네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예. 일단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심장내과라든지 이런 데 상의를 해보시고 어떤 다른 특별한 해결 방법이 없으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일어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지 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 마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저도 말씀드렸지만 대학병원 그나마 그래도 크다카는 병원에서 이 진단을 받고 이 특별한 약이 없다고 치료 방법이 없다고 저도 제가 참 어려진 너무 불신도 하게 되고 참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는 큰 병원을 가는 데서는 이 병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는 그 알아볼 만한 건 다 알아봐보고 생 결과 특별한 약이 없고 그는 뭐 이 경우에 뉘우서 다리를 높이라는 이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듣고 뭐 지금도 뭐 어쩔 수 없다 싶어서 뭐 그런 방법으로 지금 나름대로 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예 그런 방법으로 하면 많은 효과가 있겠다는 걸 느끼고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남편이요. 네. 한 3, 4년 전에 그 심장에 스텐트를 하나요. 그걸 하나 박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뒤로도 간혹 오래 앉아서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어지럽다고 막 그 어지러질하다고 뭐 옆에 있는 어떤 그 의자가 있으면 의자를 짚거나 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거 후유증인지 또 안 좋아지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선생님 어떤가요? 네, 네? 지금 시청자분 말씀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겠지만요. 네. 환자분이 그 계단을 올라간다든지 걷거나 할 때 달리기를 한다든지 하실 때 숨차단 이야기는 안 하시던가요? 아 계단을 올라올 때는 많이 안 올라가봐갖고 모르겠는데요. 한 우리 아파트가 4층이기 때문에 4층 정도 올라가고 그런 것밖에 안 해봤어요. 그럴 때는 숨이 차다 말을 하지 않았고요.
간혹 한 번씩 그냥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네, 이제 어지럼증을 호소한 경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 자체에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다른 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앉았다 일어설 때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한 그 시청자분과 마찬가지로 기립성 저혈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심장 내과에서 우리가 기립경사대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환자를 눕혀놨다가 일으키면서 혈압을 재는 검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원인이 아닌데도 평상시에 환자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이럴 경우에는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네. 많이 걸어서 오르막을 많이 빨리 걸어간다거나 그럴 때는 한 번씩 좀 옆에서 숨소리가 좀 거친 소리를 네, 운동을 하세요. 경우가 이제 왜냐면은 이제 스텐트를 넣으신 지 한 몇 년 되셨다고 하시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최대 산소 소모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환자의 운동 능력이라고 하는 수치가 있는데 그 수치가 나이가 들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텐트를 넣었으니까 틀림없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있었을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심폐기능이 더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잘 안 나오는 경우에는 심폐기능 검사라는 것을 받으셔서 환자분의 유산소 운동 능력을 측정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가거든요. 약도 타오고요. 그래서 다니시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그 논의가 그 좋다 해가지고 논의를 갖다가 한 3개월 복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계속 먹어도 괜찮은지 그런 것도 글쎄요. 논의는 제가 잘 모르긴 한데요.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 기능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건강 기능 식품이라는 정의 자체가 약으로 분류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가 불분명하고 하지만은 크게 인체 위해하지 않으면 보통 식품으로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알 수 있고요. 논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쓰시는 약하고의 상관관계가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약을 타시는 심장내과에 가셔서 한번 이런 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해 보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심장재활치료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변환택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 윈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 금연과 절주가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또 고혈압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고혈압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고혈압이 지속이 되면 높은 압력으로 인해서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동맥 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3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반드시 조절하셔야지 됩니다. 고혈압도 잘 조절을 해야 하고요. 또 당뇨도 매우 위험한 위험 요소라고 하던데 맞나요, 선생님? 혈당이 올라가면은 혈액순환이 나빠지고요. 혈관 내벽에 손상을 입혀서 동맥 경화를 유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정상인보다 2배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분들의 65%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시기 때문에 철저히 혈당을 조절하셔야지 됩니다. 그렇군요. 이 최근에는 선생님 또 비만을 두고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많이 나오는데 심장 재활에서도 이 비만 관리가 중요하다고요? 네. 비만의 여부는 간단하게는 체질량 지수를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요. 체질량 지수는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본 값입니다. 일반적으로 23 이상이면 과체중,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을 줄여야 하는데 네. 체중을 줄인다고 이야기하면은 주변에서 항상 흔하게 하시는 말씀이 운동을 해라라고 네. 하시죠. 하지만 식이 조절 없이 운동만으로 체중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선 자신의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이제 25 이상이 나오면 비만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요. 운동 말고도 이제 식이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식이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 네,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가 약 300kcal 정도인데요. 이를 운동으로 소모를 하시려면은 50kg인 성인 여자분이 1시간 반 동안 걸어야 됩니다. 즉, 운동으로 칼로리를 소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식이 조절과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셔야지만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매 끼 밥 한 3분의 1 공기 정도만 적게 드시면 하루에 한 300kcal를 줄일 수 있고요. 평상시보다 조금 더 운동을 많이 하셔서 운동으로 한 200kcal 정도만 줄이시면은 하루에 500kcal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체중을 일주일에 한 500g 정도, 예, 한 달에 약 2kg씩 서서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심장 질환으로 이제 치료를 받았던 분들은 이제 심장 회복을 위한 운동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운동이 또 혹시나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심장병 환자분들이 퇴원 후에는 푹 쉬면서 병원에서 준 약을 먹고 네, 몸에 좋은 음식이나 먹으면 다시 건강해질 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환자분에게 더 필요한 것은 적절한 강도의 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1950년대에는 심근경색이 발생하면 행여나 심장에 무리가 갈까 싶어서 6주 동안 침대에 눕혀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절대로 운동을 못하게 막았는데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 오히려 장기간 안정 때문에 발생하는 심장 기능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1960년대에는 심전도에 감시를 하면서 조기 이동을 시켰고 70년대에는 재활이 시작됐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지만 환자분이 회복도 빠르고 재발이 덜 된다는 쪽으로 치료의 원칙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해야지 재발이 덜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심장 재활 프로그램의 운동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시기에 따라서 세 단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제1기 심장 재활은 급성기 입원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재활 프로그램으로서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을 시도를 하고요. 네. 위험 인자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2기 심장 재활에 들어가면은 퇴원 후에 약 18주에서 12주간의 병원 치료 프로그램으로서 운동 부하 검사를 실시하고 여기에 따라서 운동 처방을 하게 되고요. 감시하에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3기 심장 재활에서는 향상된 심장 기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심장 재활 치료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 상담 도와드릴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내가 네. 심장 판막에다가 네. 좌심방 비대증에 뭐 부정맥에 또 보시고 그 심방 시험 여러 가지 그 저기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름이 되면 이 숨이 막 차고 이렇더라고요. 그 거기에 대한 뭐 약 같은 거 먹고 있긴 했는데. 네. 그뭐 거기에 좋은 뭐 약이라든가 혹시 이런 게 있는가요? 여름에 되시면 조금 더 숨이 차오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시청자 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제 네. 부정맥하고 그다음에 뭐 심부전 이런 질환들이 동반돼 있는 환자분으로 보이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환자분들이 일단 생각하시는 게 좋은 약이 없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심부전이나 부정맥 환자분들이 이렇게 숨이 차고 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의 심장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니시는 병원에 가셔서 네, 혹시 심장 재활을 하실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급성 관상 동맥 증후군 외에도 심부전이나 부정맥이 있을 때에도 심장 재활을 하시면은 환자분의 유산소 운동 능력이 늘고 부정맥의 횟수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니시는 병원에 가셔서 예, 심장 재활에 대해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약을 문의하셨는데 약은 이제 심장 내과에서 조절하시기 때문에 제가 네.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오히려 이럴 경우에 필요한 것은 적절한 강도의 운동이 더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님 이 카자 가셔가지고 심장 재활이 혹시 그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뭐 도움되는 뭐 약이라든가 뭐 네. 네. 조금 뭐 오르막이 있으면 숨이 차가지고 또 걷지를 못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아, 혼자 운동하기 힘드시군요. 네. 네. 아마 오르막을 조금만 올라가셔도 숨이 차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최대 산소 소모량이 20일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경우일 겁니다. 네.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약을 조절하셔야겠지만은 필요 시에는 심장 재활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아버님 심장 재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심장 재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죄송하지만. 이 심장 재활은 혹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재활이 네.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생방송.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 통의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제가 여자 75살 먹는 여자인데요. 네. 제가 관상동맥 링을 끼운 지가 한 10년 되는데요. 네. 이제 좀 걸으면 숨이 차고 말하자면 뭐 나이 들어서 그렇는가. 또 뭐 신장에 무릎도 있고. 그런데 뭐 생소 때 뭐 음식을 뭘 데리고 모여야 되는가. 네. 그런 게 좀 알고 싶습니다. 평소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좀 소개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선생님. 네, 방금 진짜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걸으면 숨이 차신다고 하는데 예.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최대 산소 소모량이 이 경우에는 14 이하로 떨어져 있는 수가 많습니다.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심장 재활을 권해드리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뭘 먹으면 좋은가에 대해서는 예, 원칙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라든지 이런 것 고지혈증 등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줄이는 즉 정상적인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유지할 수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뭔가 기적의 약은 없고요. 예, 우리가 원칙 속에서 예 철저하게 자신의 몸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실 걸로 보입니다. 네, 어머니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아, 예. 제가 이제 먹고 심장에 대한 아스피린 종류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런 같은 심장에 대한 약을 하루 두 번 먹는데요. 네. 그걸 이제 쭉 먹고 있는데 그것만 먹어서 될 게 아니고 나이 드니까 뭐 좋은 식품이 있는가 싶어요. 오히려 이럴 경우에 이제 권해드리는 게 적절한 강도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심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지 안전한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심장 재활이 세팅이 되어 있는 병원에 가셔서 심폐기능 검사라는 걸 받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셔야지 안전합니다. 어머니 식습관보다 우선 운동을 예. 하라고 하시네요. 예, 하루 30분 정도 걷는데요. 네네.
꾸준히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는 꼭 걷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꾸준히 운동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또 한 통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네, 상담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아, 다름이 아니고요. 네. 부정맥이고, 네, 또 검사를 다 받아보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네. 약도 해요. 네네. 근데 혼자만이 너무나 이렇게 불안하면서 가슴 저리고 웅거리고 그에 대한 약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혼자만은 정말 그 검사도 다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네. 그래서 지금 안정제 정도를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네. 또 나름대로 또 뭐 이렇게 이 가르치는 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네네. 아 혼자서는 너무 이렇게 혹시 이걸 그 좀 신경과에서 운동을 받아봐야 될지 아니면은 이 약을 먹어도 계속 괜찮을지 네. 증상이 너무 호전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네네네네. 네. 너무 불안해요. 가끔씩 검사를 해도 이제 드러나는 게 없는 분들이 간혹 있으십니다. 물론 이제 심장내과에서 다 알아서 하시긴 합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간혹 이제 항불안제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을 처방해서 환자의 증상을 뭐지 예, 그러니까 증상 완화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심장 재활을 통해서 실제로 다른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예, 부정맥이 있는 경우에도 우리가 재활 치료를 하면 부정맥의 발생 빈도가 줄고 환자분들이 불안감이 해소되는 경우를 가끔씩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확하게 다니시는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심장 재활을 한번 하셔서 환자분이 어떻게 어떤 상황이신지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어머니 또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 24 시프트 가지고 네. 그 다 검사를 다 해봤는데 아 이상인데요. 네, 이게 24시간 해갖고 안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맥이. 네, 그럴 경우에 요즘 몸에 이식해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 수개월에 한 번씩 뜨는 어떤 부정맥을 발견하는 기술도 있으니까요. 네네. 그건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지 됩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심장재활치료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변환택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은 운동 처방을 받게 되는데 이 심장재활 프로그램의 운동 처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될까요? 네, 준비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제2기 심장재활 시기가 되면은 운동 부합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운동 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라든지 환자의 최대 운동 능력을 확인하게 되고요. 검사 결과에 의거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강도의 운동을 처방하고 감시하에 맞춤형 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제 심폐 기능에 맞는 효과적인 강도 운동을 정해서 운동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춤형 운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네, 맞춤형 운동은 준비 운동과 본 운동인 심장 재활 그리고 정리 운동으로 구성됩니다. 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요. 준비 운동은 본 운동에 앞서서 준비하는 단계로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 등을 약 5분에서 10분 정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온이 약 1도 정도 올라가는 수준까지 하시면 되고요. 본 운동인 심장 재활은 운동 부하 검사를 통해 설정된 운동 강도에 맞춰 운동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걷기 등의 유산소 운동을 권해드립니다. 네. 역기를 드는 등의 무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에 비해서 혈압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정리 운동은 심신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피로를 감소시키는 단계로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체조를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이제 준비 운동, 본 운동, 그리고 정리 운동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운동할 것을 권해 주셨는데요.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이 필요한 이유라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운동은 심박수와 혈압을 천천히 상승시키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호흡수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협심증이 올 확률을 감소시킵니다. 정리운동은 심박수와 혈압을 천천히 감소시키고 심장 동맥이 정상 크기로 돌아오며 젖산 발생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손상 위험도를 감소시켜줍니다. 이 심폐기능에 맞는 운동을 한다고 해도요, 자칫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더 조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안전성은 선생님 어떤가요? 네, 환자분들한테 운동을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심장 재활은 안전한가요? 라고 물어보시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병원에서 전문 의료진에 의해서 심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운동을 하고 개개인의 운동 강도에 맞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심장 재활은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이 시간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주시면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심장 재활을 위한 운동 치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운동을 꼭 해야 하는지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가요? 네, 환자분들이 흔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심장도 안 좋고 숨도 차고 귀찮은데 운동을 왜 해야 하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최대 산소 소모량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최대 산소 소모량은 인체가 산소를 소비하는 능력으로서 최대 운동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산소 소모량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나이가 들면서 두 번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세 번째, 심근경색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산소를 사용하는 최대 능력이 최대 산소 소모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최대 산소 소모량의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들면은 점차 최대 산소 소모량이 감소하는 양상이 관찰이 됩니다. 네. 여기에 심근경색이 발생하면은 최대 산소 소모량은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뉴욕 심장협회의 분류 기준에 의하면은 이 최대 산소 소모량이 20일 이하로 떨어지면은 계단을 올라가거나 할 때 숨이 차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14 이하로 떨어지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숨이 차고 심장 이식의 대상이 되며 7 이하가 되면은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환자분들이 숨이 좀 차면 어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최대 산소 소모량은 단순히 숨이 차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최대 산소 소모량이 감소하면은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산소를 사용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사망률도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최대 산소 소모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까요? 네. 심장병을 앓고 나면 환자분들이 심장 기능도 약해지고 해서 조금만 운동해도 숨이 차거나 피곤하기 때문에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너무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은 심장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기능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부하가 걸려야만 기능이 좋아지는 과부하의 원리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환자분이 본인의 심장 상태에 맞지 않게 과도한 운동을 하시면은 심근경색 같은 질환들이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심장 상태에 맞는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너무 가벼운 운동은 또 심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또 과한 운동은 또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니까 적절한 운동 강도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심장에 통증이 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운동을 해야 할까요? 가끔 환자분들이
가슴의 통증을 기준으로 운동량을 결정하시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거는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없는 무증상 심근경색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주로 고령이나 아니면은 당뇨병 환자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60대 전후에 2,400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무증상 심근경색의 유병률이 23.3%나 된다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가슴 통증을 기준으로 운동량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위험할 수 있군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250-5100번, 5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네.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4, 5년 전에 협심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는 60대인데 네. 여보세요? 네. 네, 계속 지금도 협심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네네. 가슴 통증 때문에 약을 복용해도 네. 통증이 가시지 않고 계속 통증을 느끼고 처음에 진단받았을 때처럼 무거운 느낌 네. 또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 이런 게 계속 있고요. 또 밤에 잠잘 때 가슴 네. 통증 때문에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그런 고통이 좀 있어요. 약을 드셔도 호전이 되지 않네요, 증상이 선생님. 네네네. 그리고 그 간을 심으면 괜찮다고 해서 그 진료를 받는데 네. 그 검사를 하니까 간을 심을 정도는 아직 아니라고 해서 약만 복용하고 있는데도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네. 그 가슴이 일단 답답하니까 네네. 그리고 운동을 할 때만 답답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답답하고 특히 밤에 잘 때 네. 이 답답한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께서는 검사를 하셨는데 네. 관상 동맥이 그렇게 많이 막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혹시 관상 동맥이 경련하면서 생기는 이형성 협심증은 아니라고 하시던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협심증의 네네. 종류에도 불안정형 네. 협심증, 안정형 협심증, 이형성 협심증이 있는데요. 네. 그건 정확하게. 네. 그 중에 한 타입이 뭐냐면은 네. 관상동맥이 경련하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네. 운동할 때 생기고요. 네. 불안정형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검사하실 때 아마 발견이 됐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관상동맥이 이게 경련하면서 환자분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네. 그런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근데 제가 운동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죠. 네네. 운동할 때만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안정형 협심증의 가능성이 많고요. 네네. 하지만 그런 거에 관계없이 쉬고 있는 한밤에도 갑자기 통증이 발생하고 이렇다면은 네네. 이형성 협심증은 아닌지 한번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심장 재활치료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변환택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 본인에게 맞는 강도의 운동을 또 병원에서 확인하고 또 운동하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이 심장 재활의 효과는 선생님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네, 심장 재활을 하시면은 사망률이 47%까지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고요. 네. 예, 재입원율은 25%까지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심장 재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망률과 심근경색이 줄어드는 걸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장 재활 치료의 목적이 바로 심장의 기능 회복 또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건데요. 이 재발 예방을 위한 관리법 또 종합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약물 치료와 병행해서 생활 습관을 반드시 교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담배를 반드시 끊으셔야겠죠. 네.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라면은 약물 치료와 식이 조절을 통해서 정상적인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비만이 되지 않도록 체중을 꼭 관리하시고 심장 재활을 통해서 심장 기능을 관리하시며
주기적으로 전문의와의 면담 및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심장 질환은 초기에도 그렇고요. 또 재발했을 때도 초기 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좀 짚어주세요.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가 시작될수록 후유증이 적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므로 만약에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시면은 119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환자가 편한 자세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의복을 느슨하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슴 통증이 발생하고 12시간 이내, 특히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심근 손상이 줄을 수 있기 때문에 예후도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가슴 통증이 발생 후 12시간 이내 또 특히 6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아니, 심장 전문에 네. 심혈관에 그 해보니까 심장이 자꾸 젊어서 그 가는 선이 막히가 있대요. 그 약을 먹고 있는데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예. 그 네. 가는 선이 막히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스피린하고 먹고 있거든요. 복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하면서 자꾸 뛰는데 의하면 됩니까? 약을 드셔도 지금 가슴이 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선생님. 네. 굉장히 하면서 자꾸. 자꾸 불복 뛰거든요. 네. 네, 괜찮다가 한 번씩 뛰신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가만히 잘 계시다가 한 번씩 가슴이 두근거리듯이 뛰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진단명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심근경색이 오신 건가요? 아니면 협심증이라고 하시던가요? 예.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가신 건가요? 심혈관 진단 받았거든요. 심혈관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럴 경우에는 주로 이제 협심증이나 예, 심근경색일 예? 경우인데 예, 가끔씩 뛰는 것은 부정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심근경색 등이 있고 난 다음에 부정맥이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고요.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우리 진료 받으시는 병원에 가셔서 부정맥이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부정맥도 일단 두고 봐도 괜찮은 부정맥이 있지만은 네네. 두고 봐서 안 되는 부정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거기 맞춰서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 드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 이 병원에 내원을 하셔가지고요. 혹시 부정맥이 아니신지 한번 진단 받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예? 부정맥이 아니신지 한번 진단을 받... 부정맥이야. 네네. 그래서 혹시 부정맥이 아니신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예, 알았습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예. 네, 이제 급성 선생님, 심근경색의 증상을 평소에 잘 숙지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네,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죽을 것 같은 심한 통증이 가슴 중앙이나 아니면 왼쪽 가슴 쪽에 발생을 합니다. 네. 특징적으로 쉬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의 양상은 가슴이 조이거나 마치 무거운 것이 진 누르는 듯한 느낌을 들기도 하고요. 마치 쥐어 짜는 듯한 느낌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슴 통증과 더불어서 호흡곤란이나 식은땀, 메스꺼움 등을 호소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분이나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호흡곤란이나 체한 느낌, 복통이나 속쓰림 같은 걸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 심장재활치료에 대해 재활의학과 전문의 변한택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마무리 말씀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심장도 재활이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고 위험 인자를 관리하셔서 보다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과음 후에 숙취를 풀기 위해서 사우나 찾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주 후 사우나는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높이는 위험한 행동인데요. 서울의대 연구조사팀에 따르면 사우나에서 숨진 10명 중 8명이 음주가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만약 술 마신 다음 날 숙취가 풀리지 않았다면 사우나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